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 그런 것들도 하루 전에도 저희가 텐텐베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ESS 관련된 이슈였는데, 또 ESS 관련된 이슈들이 그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뭐 미국 대선 토론까지도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수혜주 제약바이오 최근 들어 대단히 좋은 모습들인데, 이렇게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만 알고 보시더라도 최근에는 상당히 좀더 수월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길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보시더라도 그런 영상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의 보탬을 만드시길 바라고, 저희가 이제 검색기 무료 설치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셔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주도주 트렌드를 잡아주는 검색기 무료로 설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볼 텐데, 뭐 시장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없이 개별주 양상이 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목요일이 이제 CPI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CP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금리라든지 또는 이제 환율, 금리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화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뭐 제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에도 뭐 고전학파, 뭐 케인즈학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도 금리나 이런 환율, 그리고 이제 통화량에 대한 얘기를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난상 토론을 거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런 이제 금리나 환율, 뭐 통화에 대한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큰 이벤트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두고는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도 CPI 발표 때까지는 개별적인 종목군들밖에 움직일 수 없다, 개별주 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슈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또두 번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방향도 제한된다고 봐야 돼요. 지수 방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좀 같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방향성이 좀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종목군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시장이 움직인다 보거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미국 대선 토론 이후에 방향성이 조금 바뀐 종목군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이 강조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전력설비, 뭐 전선 관련된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보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인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일단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작용한다고 좀 봐야 돼요. 지금 보면 9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미리 시장에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상승률이 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S&P 500 안에서, 미국 증시 안에서 시가총액 1위에서 7위까지가 AI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위가 일라이 릴리라고 해서 비만약 치료제 관련주예요. 그만큼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트렌드도 현재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트렌드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많이 못 올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 지금부터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공략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개별주들이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특히 이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이제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 만만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나중에 팔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보다는 현재는 조금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나, 그죠? 여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 좀 살아있다고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발 모멘텀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율이 이제 1380원, 1390원, 뭐, 요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방향이 빠르게 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가느냐에 대한 거지, 일단은 원화 약세 기조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방향이 뒤틀리기 좀 힘들다고 봐요. 그렇다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수출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이슈는 좀더 된다. 특히 이제 미국도 실적 시즌에 돌입이 됐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8월 중순까지는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2분기 긍정적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뭔가, 결국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서 바뀌어 나가는 기업들이 현재 주가는 좀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도 이런 의료기기 업종들, 종목군들이 좀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결국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달려갔던 기업들 좀더 달려갈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현재는 보여주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력 설비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공략했던 것들도 보면 효성중공업, 뭐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다음에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렇게가 이제 빅5 종목입니다. 적게는 500%, 많게는 700%, 800%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현재는 강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작용하고 있고, 이것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더 상승세를 좀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이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조금 더 테마가 확대가 되는 양상들입니다. 예전에 이제 전력 설비라고 해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요즘 이제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선, 구리, 거기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특히 우리가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전력 부족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또 찾아오고 하면. 그래, 전력 부족액이 나오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 해야 된다, EMS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ESS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슈들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설비에 대한 이슈, 키워드가 앞으로도 좀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거기에 좋은 실적까지 덧붙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온다면, 아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당대회, 양당이 이제 전당대회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그 여당 쪽에 이제 테마주들은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단발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응해 볼수 있는 전략으로 그렇게 꾸려 나가시면, 현재 시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만 좀더 파악을 하시면서, 욕심만 안 내면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입니다.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트렌드를 좀 갖춰가면서 제가 조금
잡아주드리는 트렌드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다 성과를 낼수 있는 자리라는 걸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ESS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전력 과잉, 그리고 전력 부족, 모든 곳에서 다 ESS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전력이 과잉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요걸 충전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전력이 부족했을 때는 요걸 이제 뺏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력 발전만 한다면, ESS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뭐 왜냐하면 전기가 필요할 때마다 떼면 되는데,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글로벌 단계가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뒤쳐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재생에너지 쪽으로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R200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슈가 상당히 부각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 ESS에 대한 부분에 선진국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얘기 나오면 이게 항상 붙어 나오는 이슈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ESS에 대한 부분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삼성 SDI나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도 현재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라는 부분에만 ESS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이제 좀더 광범위하게 현재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도 자체가 전선유에 대한 부분의 수요도 이제 증가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해저 케이블 관련된, 어떻게 보면 초고전압, 초고압에 해당하는 전선들이 최근 들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끌어쓰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해저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옮기는 역할을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 그리고 프랑스 이세 가지 기업이, 점유율이 약90% 정도 돼요. 해저 케이블 관련해가지고. 나머지 10%를 다른 여타의 나라들이 나눠 먹는 개념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단순적으로 뭐 LS 전선이 약 글로벌 4위 정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이제 3위권까지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4위는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이제 수요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 대신에 이런 전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로 우리가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부분의 수요도 증가하고, 그렇다 보니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구리 관련주까지도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하나의 테마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같이 유기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들. 전력 설비는 가는데 구리 가격 빠진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력 설비가 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구리 가격도 후차지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신다면, 좀더 쉽게 좀 시장을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이 이제 미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원이 많은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자급률이 높지 않다고 했죠. 미국 내 자급률 자체가 30%가 채안 되거든요. 대부분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런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받아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 지금 보면 변압기, 전력 설비, 이쪽도 2분기 실적에도 이슈는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채팅창을 제가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국전력 얘기하시는 분이 한국전력. 우리가 이 한국전력은 이 전력 설비 관련주 안에서도 한국전력은 조금 제외를 하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외화 부채가 많습니다. 외화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 환차손이 심각할 수 있다.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은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은 일단 이런 원화 약세 기조에서는 제외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이제 뭐 재룡전기라든지 최근에, 또는 이제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꺼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세 추정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데 21선이 무너지는 즉시 이거는 또다시 한번 단타로 칠 수, 들어가 볼 수 있는 매분마다 이제 반복되는 단골 고객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자리들이 항상 이제 우리가 조금 빠졌을 때마다 이제 들이댈 수 있는 이번에 2분기도 실적이 대단히 좋게 발표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반드시 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이 원래는 이런 전력설비 빅4가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LS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까지인데 보면 이제 종목군들이 움직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빠져있을 때는 20에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불안해, 이상이 또 거짓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우리 회원분들도 제가 재롱전기 얘기하니까 재롱전기 대표님 안 오르는데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금방 또 올라옵니다. 20일선 무너졌으면 또 금방 올라옵니다. 그게 또 한 2, 3일 딱 지나니까 금방 또 올라오죠. 그죠? 금방 또 신고가를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서 추격 매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대응해보는 점이다. 그리고 오늘은 보면 이제 구리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 KBI 메탈 이런 것들도 이제 급등 양상이 좀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검색기에도 추출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페이크 패턴 이후로 또 다시 한번 뽑아내면서 그리고 우리가 구리 관련 주 얘기하면 이제 이구산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구산 이런 기업들도 얼마 전에 구리 가격이 신고가 한번 가면서 함께 또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이제 8,4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자리니까 반등폭을 좀 더 붙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구리 관련주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 이제 LS전선 이런 것들이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선 관련주가 조금 많이 빠졌어요. 전선 관련주를 보면 조금 작은 종목군데 많이 움직이는데 원래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이제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이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메이저 기업이고 또 우리가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 과거 이제 PT 서브 마린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는 이 기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장주라고 보시면서 앞서 이제 LS 전선 또는 이제 아까 뭐 지금 보면 전선도 엄청 많아요. 아니면 대한전선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전략. 나머지 조금 테마성으로 단기적인 이제 매매를 좀 붙일 수 있는 그 정도 종목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비만약 치료제가 이제 지금 이제 퓨츠캠이라는 기업하고 그리고 이제 대봉 LS였는데 둘 다 괜찮죠. 둘 다 이제 현재 신고가에 대한 흐름은 좀 이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대봉 LS는 부채가 조금 있습니다. 외화 부채가.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앞서 있던 자리는 한번 돌파는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얘들이, 비만약 치료 시 제품은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이슈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방사성 의약품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은 이제 조금 무난하게 좀 신고가를 계속 넘어가는 종목이라고 좀 보셔야 되고, 조금 안정적인 기업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본다면, 뭐 JW 중해제약, 그 정도 기업은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그런 제약바이 종목분들도 조금 밖에 나갈 수 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종근당이나 우리가 HK이노엔 뭐 이런 것들도 동화ST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슈가 많이 되는 기업들인데 보면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녹십자도 이슈가 많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보면 지금 이제 6만주, 5만주까지 올라왔지만 아침에 보면 몇백주밖에 거래가 안 돼요. 천주가 채 거래가 안 돼요. 그만큼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에서 우리가 뭐랄까 이제 이런 종목은 알고는 있어도 쉽게 손은 안 나. 왜냐하면 우리가 살 때는 파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조금 매매를 한번 해본다. 이제 JW 중해제약 정도는 뭐 매매를 좀 붙여볼 수 있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좀 붙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는 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의료기기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또 신고가를 갈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보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지금은 이제 이런 개별주 움직임들이 이번 주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시장의 큰 틀만 조금 알고 계시면 대응하기는 좀 쉬운 시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워낙 약세 기조다라는 것은 쉽게 바뀔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쉽게 바뀔 수 없어요. 여기서 금리 인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대선 토론,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저는 방향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틀 안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현재 시장을 좀 대응을 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이 영상도 몇분안 돼요. 사실 이 정도 시간을 좀 짬을 내서 보시면서 트렌드를 좀 잡아 가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화 약세 기조라. 수출주 실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더 시장에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한국경제TV 1시 반에 이상훈 텐텐백업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또 잡아드리며 있으니까 유튜브도 꼭 보시고 한국경제TV도 뭐 이건 보든가 말든가 그죠? 대신 유튜브는 꼭 보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 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